안녕하세요. 복근 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시트업, 플랭크들을 많이 하시죠. 이 동작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스팩, 11자 복근을 만든 복부의 중심을 타겟팅하는 동작으로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키워주셔야 하는 복직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아무리 11자 복근이 있어도 허리라인이 통짜라면 여성미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허리라인을 쏙 들어가게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은 늑골의 뒤쪽부터 골반까지를 연결해주는 근육으로 우리 몸의 측면을 감싸고 있어요. 따라서 외복사근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반 라인부터 허리, 옆구리까지 실루엣이 예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외복사근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비틀 때 자극되게 되는데요. 춤을 추게 되면 허리를 돌리거나 아니면 체스트 롤링, 가슴을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복사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면 좋은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장근육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외복사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복근 운동을 구성할 때 외복사근을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포함시키는 편이에요. 외복사근 운동을 할때 당연히 복직근이나 복횡근, 내복사근까지 동시에 자극되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코어가 어느 정도 잡히신 분이라면 외복사근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자 복근하고 S라인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11자 복근, S라인을 한 번에 잡는 외복사근을 타겟팅하는 운동을 위주로 구성하였고요. 또한 가지, 힙브릿지를 힙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면 코어가 엄청 자극되는 동작이에요. 복근을 사용해서 제대로 힙브릿지 하는 법도 이번 영상 안에 넣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예쁜 11자 복근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만든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좋은 가치를 창출하길 바라면서 자, 그럼 운동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 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동작은 바닥에 딱 지그시 발바닥 붙이고 양팔 벌려서 자, 원심력 이용해서 회전할 건데 자, 하체 잡아주고 자, 하체 코어 힘으로 하체하고 코어 힘으로 팔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복근이 트위스트 될수 있게 해볼게요. 자, 양팔 벌리고 자, 하체 잡아주고 자, 복근 힘으로 팔을 원심력 이용해서 돌린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내려오고. 자, 이제 앞뒤로 발 동그랗게 원 그릴 건데, 크게 원 그리고 또 이것도 복근 힘꽉 잡아서 원심력으로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이게 이 어깨가 돌아가고 팔은 힘을 풀고 진흙으로 돌리기 때문에 팔꿈치가 이게 접히면 안 돼요. 어깨 힘으로. 준비. 다시 뒤에서 이제 앞으로 올게요. 준비. 코어 힘잘 잡고 복근 힘으로 돌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배에 힘빡 주고,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두 번째는 팔 돌리기 갈 건데, 돌리면서 셋, 넷, 이렇게 갈 거예요. 복근 힘빡 잡아서 갈게요. 네번 같은 방향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얘도 약간 원심력 느껴질 정도로 좀 세게 세게 돌려서 코어 힘 많이 잡아줄게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 하나, 둘, 셋, 넷. 배에 힘 들어오나요? 단단하게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동작. 자, 발 앞으로 하나 빼시고, 자, 보이는 발 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주먹을 당기면서 가슴을 내밀었다가 수축하고 위로 올려서 내릴게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면 하나, 둘, 둘, 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슴이 나왔다가 다시 올릴 때 가슴이 나가요. 팔 당길 때 나가고 올릴 때 가슴이 나가요. 다시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무게, 세,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보면은 나갔다 오리 엉덩이 했다가 수축, 나갔다 수축,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모습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발 좀 바꿔서, 발 바꿔서 가볼게요. 다시 가슴 일단 내밀어 볼까요? 가슴 엉덩이 들어오고 후, 후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후 들어오고 다시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한 세트만 더 가볼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매트 한번 깔아볼게요. 자, 앞에 보고, 자, 가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자, 양팔 벌려서, 자, 팔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내려갈 건데,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도 되고 좀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약간 구부려도 되는데, 양쪽 엉덩이는 최대한 많이 바닥에 붙여주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굽혀서, 자, 그 다음 머리 뒤 팔꿈치 천장으로 열어주고, 사실 이것도 복근이 엄청 많이 쓰이는 운동이에요. 복근이. 자, 그래서 팔꿈치 복근 이렇게 접어서 무릎 터치 해주고 양쪽 엉덩이 붙여내려고 노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천장 쭉 찔러줄게요. 다시 둘 터치 열어서 천장 천장 방향으로 지그시 계속 눌러줄게요. 다시 셋, 후. 다시 열고
넷, 터치. 다시 열고. 다섯, 터치. 열고. 다시 천천히 일어나고.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쭉, 이번에는 팔 늘려서 쭉쭉쭉 손끝 저쪽으로 보내줄게요. 다시 크게 원 그려서 한 번만 더 쭉 늘려주고 돌아올게요. 다시 반대 팔꿈치 접어서 머리 뒤, 손 머리 뒤. 자, 팔꿈치 무릎에 터치. 정확하게 터치하고 열어서 천장. 쭉쭉쭉 계속 열어주는 느낌. 더 조금 더 천장 방향으로 쭉 보내주려고 노력할게요. 둘, 후, 터치하고 열어서 천장. 셋, 터치, 열어서 천장. 자, 외복사근 자극이 많이 돼요. 옆구리가 좀 늘어나고 겨드랑이까지 열려요. 넷, 후, 터치, 열고. 다섯, 터치, 열고. 후,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양팔 펼쳐서 쭉 옆구리 한번 늘려주고 커다랗게 원 한번 그릴게요. 원 그리고 쭉 쭉쭉쭉 늘리고 일어날게요. 자, 이제 양 발바닥 붙이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떨어져서 발바닥 붙여서. 자, 그 상태에서 양손 올려서 앞으로 오리엉덩이 해서. 자, 오리엉덩이 해서 가슴부터 내려간다는 느낌. 가슴을 밑으로 내려준다는 느낌. 가볼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내리고 후. 자, 한쪽 다리만 접을게요. 한쪽 다리만 접고 다시 한번 팔 올려서 앞으로 가슴부터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내리고 발 바꿔서. 가볼게요. 양팔 올려서 10개. 시작. 하나, 업. 둘, 업. 네, 업. 시선은 정면 보세요. 네, 허리 펴질 수 있게. 다섯, 업. 여섯, 업. 무게 중심 앞으로 갔다가 뒤로.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내리고. 자, 양 다리 벌려서. 자, 엉덩이가 들려도 상관없어요. 무게중심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것. 자, 위에서 가볼게요. 시작. 하나, 업.
두, 업, 세, 업, 넷, 업, 다섯, 업. 다리는 많이 안 벌려도 괜찮아요.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내리고 후. 자, 다음 동작. 자, 멀메이드 자세, 이너 자세로 앉아 볼게요. 팔꿈치 머리 뒤에다 끼고, 자, 옆으로 접혀진 다리 쪽으로 상체 기울였다가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그대로 돌아서 뒤에 볼게요. 자, 뒤에 보고 트위스트. 자, 완전히 뒤에 볼 수 있게 몸통 완전히 돌려가지고 트위스트 해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접었다가 피는 거, 팔굽혀펴기 세 개만 갈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돌아오고 후. 자, 다리 바꿔서. 자, 멀메이드 자세 앉아주고 접힌 다리 쪽으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그대로 뒤로 돌아서. 자, 상체 완전히 뒤로 돌려서 트위스트 해주고. 자, 팔굽혀펴기 세 개. 시작. 하나, 둘, 셋, 돌아오고. 자, 양다리 어깨 넓이 보다 조금 더, 조금만 더 벌려서, 너무 많이 안 벌려도 괜찮아요. 자, 허리 세우고 양팔 벌려서. 자, 돌려서 하나, 둘, 이렇게 반동 줘가면서 밀었다가 올게요. 준비. 돌려서, 상체 돌려서 갈게요. 시작. 발날 바깥으로 손날이 나갈 수 있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통 다시 반대로 회전하고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릴게요. 다시 옆으로 누워서 먼저 갈게요. 오늘 힙브릿지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울 건데, 사실은 이 힙브릿지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엉덩이 운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실은 복근 운동인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엉덩이를 대고 누우면은 이 허리가 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무릎을 세우고 있으면 허리가 떠 있는데, 자, 힙브릿지를 할 때는 이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복부를 사용해서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없게끔 배에 힘주고, 이 상태만으로도 배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공간이 없는 상태로 꾹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고. 자, 이게 배에 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으로 붙이려다 보니까 꼬리뼈가 지금 살짝 위로, 위에 위쪽 방향으로 이제 떠있죠. 그래서 그 떠있는 꼬리뼈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복부를 더 힘을 꽉 주면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힘을 꽉 주면 꼬리뼈 밑에가 떨어져요, 바닥에서. 그 상태에서 아랫배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부터 복근 수축해서 쭉,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고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상태. 자,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오고. 자, 그리고 내려올 때도 등을, 복부를 수축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의 윗부분부터 하나하나 척추를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등을 말아서 내려오면 끝까지 배에 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복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허리를 눌러서 바닥에 붙이고, 자, 복부에 힘 더 주면 꼬리뼈가 올라와요. 복부에 힘 더 세게 주면 꼬리뼈가 밑으로, 밑에서 떨어져요. 자, 이제 꼬리뼈부터 올라올게요. 천천히 쭉, 이제 발바닥 밀어내면서,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쭉, 복부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계속 엉덩이, 복부 힘 계속 들어가고, 버티고, 다시 척추 윗부분부터 하나하나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배에 힘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배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 번호 순서대로 하나하나 내려놓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꼬리뼈 엉덩이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하나 있는데 땀이 막 나네요. 다시 허리 바닥으로 꾹 눌러내고, 다시 더 세게 눌러내서 꼬리뼈 먼저 들어주고, 천천히 발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꼬리뼈부터 천천히 올라가요. 밑에부터 척추 밑에부터 하나하나 올려주고,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 느끼고 잠깐 유지했다가 다시 허리 동그랗게 말아서 복부 수축하면서 척추 윗부분부터 하나하나 내려줍니다. 천천히 천천히 내려서 꼬리뼈 엉덩이까지 한 번 더 허리 바닥으로 눌러주고, 더 세게 눌러서 꼬리뼈 들리고, 천천히 꼬리뼈부터 올라가요. 올라가서 엉덩이 힘 햄스트링까지 쭉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 유지하고, 다시 복부 수축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 윗부분부터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꼬리뼈 엉덩이까지. 힘 잘 들어가시나요? 다시 한 번만 더 갈게요. 허리 눌러서 바닥에 지그시 대주고, 더 세게 누르면 꼬리뼈 올라와요. 자, 아랫배부터 천천히 발바닥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유지하고, 햄스트링 억미 힘 들어가는 거 느끼고, 복부 수축 하면서 척추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놓고, 최대한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서 꼬리뼈 엉덩이. 됐나요? 자, 무릎 테이블탑 갈 거고요. 자, 다음 동작 테이블탑 갈 거고, 아까처럼 허리, 자, 양손을 이제 배에다가 일단 딱 올려보세요. 그래서 복부 이렇게, 자, 눌러서 코어힘 잡아서 허리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눌러줄 거예요. 자, 눌러주고 상체 상복부 살짝 올라올게요. 오히려 허리를 붙이기에는 상복부가 올라오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 접힌 상태로 그대로 발끝만 터치해서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허리 떨어지지 않게, 셋, 복부 눌러주고,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어후. 잠깐 머리 내렸다가 다시 허리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상복부 업 올라오고 이번에 왼다리 갈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머리 내리고 후. 잠깐 쉴게요. 다시 허리 바닥 눌러주고 복부의 힘 꽉 잡을게요. 자, 무릎 다시 테이블 탑. 상복부 업. 오른쪽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이어서 왼다리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머리 내리고 다리 내리고 쉴게요, 잠깐. 자, 이제 엉덩이 밑에 손등 보여주시고. 자, 자전거 타기를 갈 건데, 자전거 타기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방향으로 자전거 타기 갈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길게 뻗어서 위로 올라오면서 자전거 타기 갈게요. 준비. 자, 한 다리 밑으로 뻗어주고, 밑으로 뻗어주고 올라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페달 굴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도 낼게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내리고 후. 자, 서른 개만 더 갈게요. 다리 올려주고, 자, 이제 다리 뻗어주고 할게요. 준비.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후. 자, 손발 쭉쭉쭉 위로 한번 늘려주고 손끝 밟고. 풀고 한번 더 손끝 밟고 쭉쭉쭉 늘리고 풀고. 자, 이번에 옆으로 넣어볼게요.
보이고, 자 밑에 다리 살짝 접어서 균형 잘 유지해 주시고, 위에 다리는 펴서 사이드 킥 한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자, 이제 반동 줘서 접고, 차고, 내리고, 접고, 접은 다리를 피는 반동으로 훅 올렸다가 내려볼게요. 시작. 접고, 차고, 내리고, 둘, 차고, 내리고, 셋, 차고, 내리고, 다섯, 차고, 내리고, 여섯, 차고, 내리고, 일곱, 차고, 내리고, 여덟, 차고, 내리고, 아홉, 차고, 내리고, 열, 차고, 내리고, 후. 자, 이제 다리 뒤로 접어서 지지해주고, 밑에 있는 다리 들어 올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밑에 있는 다리 조금 앞으로, 대각선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체가 조금 이렇게 약간 각이 질 수 있게끔, 자, 앞으로 내밀고, 자, 그 상태에서 다리 다시 올려볼게요. 대각선으로. 시작. 하나, 둘, 각도가 좀 더 커지죠? 셋, 복부 힘 많이 들어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열 개만 더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누워서 엉덩이로 지지하고, 자, 그 상태에서 양다리 벌려서 유지 한번 해볼게요. 양다리 다 들고 엉덩이, 밑에 있는 엉덩이로 지지할게요. 자, 균형 손 뒤로 짚어서 맞추셔도 괜찮아요. 다리 벌려서 유지, 후, 코어 힘 줄 잡고. 자, 상체 조금 떠볼까요? 팔꿈치 들어서 상체 들고 엉덩이로 지지할게요. 후. 다시 내리고, 반대. 자, 팔꿈치 잘 지지하고, 다리 접어서 균형 맞추고, 위에 있는 다리 펼쳐서 사이드 킥.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접고, 차고, 내리고. 시작. 접고, 차고, 내리고, 둘, 차고, 내리고, 셋, 차고, 내리고, 넷, 최대한 세게 내리고, 다섯, 차고, 내리고, 여섯, 차고, 내리고, 일곱, 차고, 내리고, 여덟, 차고, 내리고, 아홉, 차고, 내리고, 열, 차고, 내리고. 자, 다리 앞으로 짚어주고, 뒤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앞으로 짚어줘도 상관없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잠깐 쉬고. 자, 다리 대각선 앞으로 보낼게요. 엉덩이 뒤로 조금만 빠지고. 자, 그 상태에서 다리 들어볼게요. 10개. 시작.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후. 10개만 더.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상체 세워주고. 자, 뒤로 엉덩이로 지지하고 양다리 올려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려서 엎드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팔다리 업해서, 자, 날개 들여서 후 내릴게요. 준비 시작. 업, 내리고 올리고 다운, 둘, 내리고 올리고 다운, 셋, 내리고 올리고 다운, 넷, 내리고 올리고 다운, 다섯, 내리고 올리고 다운, 여섯, 내리고 올리고 다운, 일곱, 내리고 올리고 다운, 여덟, 내리고 올리고 다운, 아홉, 내리고 올리고 다운, 마지막 열, 내리고 올리고 다운. 호흡하면서 잠깐 쉴게요. 양손 가슴 옆에 짚어주고 팔꿈치 몸통 붙여서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업, 시선 천장, 턱 천장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릴게요. 천천히 무게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한 번 더 업. 천천히 다운. 자, 뒤로 한번 누워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뒤로 짚고 엉덩이를 들고, 자, 팔로 밀어서 머리로 지지할게요. 머리로 지지해서 여기까지만 하면서 발 뒤꿈치로 쭉 밀어내서 쭉 올려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바닥 뒤로 짚고 머리로만 지지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좋아요. 엉덩이 일단 들고 먼저
그 다음에 머리 조금만 더 뒤로, 머리 정수리로 지지한다는 느낌. 좋아. 내리고 조금 딱 잡아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자, 일어나서 자 뒤꿈치 붙여서 자 허리 한번 눌러주고 뒤꿈치 발바닥 벌려서 눌러주고 다시 오므려서 엉덩이만 업. 자 왼무릎 밴드 해서 뒤꿈치 바닥으로 오른 다리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서 쭉 뒷라인 스트레칭. 다시 오른무릎 밴드해서 왼쪽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 왼무릎 펴져 있어요.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 굽혔다가 롤업. 수고하셨습니다.